안녕하세요. 천재진단하정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54세 되시는 1969년생 닭띠생분들의 2022년도 1년 12달 신년운세에 대해 전반적인 운세 흐름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운세는 음력 기준으로 음력 1월부터 음력 12월까지 월별로 나누어서 69년생 분들에게 중요한 운세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닭띠분들의 신년 운세는 69년생 분들의 한분한분한분 운세를 신전풀이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음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의 경우 5월생, 7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은 새로운 변화, 변동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창업, 이직, 이사, 승진, 터 이전 등과 같이 큰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 변동은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변동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변화, 변동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부동산 운세운도 들어오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는 반대로 변동수가 있는 시기이지만 가급적이면 이직, 창업, 이사와 같은 변화, 변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시기라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력 2월의 경우 4월생, 5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은 터운, 조상월력, 조성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에 터운, 조성운만 잘 받으시면 금전문이 제대로 열수 있는 분들입니다. 큰 거래를 앞둔 분들이나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기사회생을 해야 되는 분들 모두 음력 2월이 터운과 조성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섣부른 판단 또는 주변의 감언의설이나 유혹 등 넘어가지 말고 무리한 경쟁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마음은 조급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할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3월의 경우 3월생, 5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음력 3월에는 본인의 원하는 한 가지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원하는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의 소원이 아니라 금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음력 3월에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관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관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 아팠던 문제들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 가능해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과의 신용과 의리를 지켜야 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돈보다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돈보다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력 4월의 경우 2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은 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인데요. 특히 금융 관련 투자운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음력 4월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업 형태의 금전 투자 역시도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동업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업 투자의 경우 금전 결실이 음력 4월에 바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사기수나 금전 팥살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안전한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월생, 10월생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타인의 모함이나 구설 등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4월에 다소 억울한 일을 겪게 되시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침묵하면서 참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력 5월의 경우 4월생,
8월생, 9월생 분들은 부동산 관련 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인데요. 부동산 관련 운은 부동산 문서 취득운, 부동산 매매운 등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반대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5월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부동산을 팔려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 중 터에 부정이 있는 분들은 역으로 매매가 힘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와 관련해서 금전손실, 금전손재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생, 12월생 분들은 사고수, 수술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고수의 경우 골반, 하체 쪽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또한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 쪽, 귀 쪽, 물혹 등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력 6월의 경우 3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은 큰 거래, 큰 계약, 큰 금전, 목돈, 의미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6월에 큰 계약이나 큰 거래가 성사되거나 목돈이나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6월이 금전운이 가장 좋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 중 그동안 조상님들께 정성을 많이 들이신 분들이나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금전운만큼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월생, 12월생 분들은 사람과의 시비, 다툼이나 이성 문제 또는 금전 문제로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음력 6월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문제들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7월의 경우 3월생, 10월생 분들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물론 혼자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지만 혼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칫 불륜, 외도,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선을 넘지 않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4월생, 5월생, 9월생 분들은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7월은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다만 운세가 좋다 보니 금전 욕심을 부리거나 자만, 고집,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7월에는 소탐대실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8월의 경우 4월생, 6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은 귀인운, 횡재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해서 금전귀인, 금전 횡재수가 좋기 때문에 음력 8월에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뿐 아니라 영업계통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뜻밖의 계약 성사나 소개에 의한 계약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2월생, 12월생 분들은 부주의, 소홀함, 나태, 귀찮음으로 인해 금전 손실이 생기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는 퇴사를 당하거나 관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힘을 쓰고 매사 신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력 9월의 경우 5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69년생 닭띠생 분들은 2022년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9월이 2022년에 찾아올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첫 관문이면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3월생, 4월생 분들은 이별수, 이혼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는 분이나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갈등, 불화가 잦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력 10월의 경우 1월생, 2월생, 9월생 분들은 금융 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인데요. 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금융과 관련된 투자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10월에는 결실이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가족관계, 사업관계 또는 이성관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사 본인의 욕심보다는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월생, 11월생 분들은 생식기 계통이나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력 11월의 경우 2월생, 3월생, 10월생 분들은 소위 돈벌 일이 많아지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물론 금전운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아지고 돈벌 일도 많아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을 하거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생, 7월생 분들은 사람과의 마찰, 불화가 잦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직장 동료나 일과 연관된 사람과의 마찰이나 보이지 않는 갈등, 불화가 잦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11월에는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력 12월의 경우 2월생, 4월생, 7월생, 9월생 분들은 금전운, 귀인운, 문서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특히 문서의 경우는 돈 되는 부동산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12월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은 새 출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12월에는 취업, 창업, 이직의 변동수가 생기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상 돌파구가 생기거나 큰 기회가 찾아오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은 사고수, 수술수가 있는 시기인데요. 허리나 손쪽에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물혹, 눈 쪽, 골반 쪽으로 수술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년생 분들의 2022년 운세에 대해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의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2022년 69년생 운세는 69년생 분들의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점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또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또는 터운이나 조상월력, 마지막으로 신의 월력, 도움에 따라 그 운세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세의 흐름이라는 것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69년생 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